몸을 던져. 아근따 아근따. 오늘은 아빠 친구 빵집을 털러 갈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빵 털러 가는 거. 오늘 빵을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언니의 작업실. 와, 프로페셔널하다. 오늘의 OOTD를 보여드릴 겸 오늘은 빵을 먹어야 되니까 편한 바지 그리고 힐을 신어봤습니다. 오랜만에 힐. 오늘도 외동놀이. 오예. 외동 있으면 관심을 혼자 가야 되니까. 맞아. 관심도 혼자 받고 유산도 혼자 받고. 후하하. 엄마 아빠 유산 이게 충분하나? 튕겨둔 건물이 있나? 죽지마! 내가 사준 선글라스 어때? 어때? 개짱이에요! 안녕. 같은 빵. 너무 착해 보인다. 아까 썸네일 찍었잖아. 이렇게나 많이 했어요. 아빠는 왜 저러는 걸까요? 엄마 친구 빵 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빵 드리러 왔어요. 우와 대박. 우와. 오 좋다. 오늘은 드디어 오마카세를 먹으러 갑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네. 선물이 먹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스무 세일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음식 알레르기 있어. 맛있지? 이거 잘 어울릴까? 이거 맛있겠다. 참치원이다. 식성 강화에 제철 매생이를 섞어서 튀겨드린 거예요. 그냥 와사비 곁들여서 참굴뱅입니다. 아프리카 뭔지 알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관자, 성대알, 아구 순살 간장 드림. 간식이야. 간장 받으시면 그냥 드시죠.
제가 전에 살던 곳. 진짜 추억이다. 와. 염산도 보였었지. 여기 바로 미군부대였거든. 이거? 응. 그게 맛있어. 오, 되게 묵직. 너가 좀 짜야 같이. 너 무슨 맛 먹을래? 나 딸기. 딸기? 아 귀여워. 딸기 줄까? 너 셔서 못 먹어. 그러게 오늘 아예 없는. 메이크업 받으러 갑니다. 오늘은 엄마랑 가구점을 갈 거예요. 면허증이랑 여권 찾으러 가야 돼서 두 군데를 들렸다가 가구점을 갈 겁니다. 떨려요. 어서 오시오. 네. 금방 끝나네. 네, 들렸습니다. 얇아. 얇은 게 진짜 훨씬 좋다. 그지? 진짜 편하다. 여기 앉아서 떡이라고. 응. 가구 투어 끝! 어떠셨어요? 너무 예쁜 가구가 많았어요. 나 시집 가면 저런 거 해줄 거야? 바느질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뜨고 있어요. 오. 화이트 해줄게. 나도 한번 찍어주겠어? 왜 콜라도 나 찍어줬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 너무 이쁘다. 트러플향 진짜 좋아. 사진 찍는 걸 까먹었다. 98년생 연신 눈물이 나는 축하를 받아보자. 빨리 축하해줘. 장을 샀어요. 동그라남도 없고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색깔 4개째를 쟁여놨어요.
어텀에서 바지를 샀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야, 오늘 언박싱도 끝! 저는 다이어터니까 밥을 얇게. 닭가슴살 카레 덮밥. 놀랍게도 다이어트 식이에요. 오늘도 돌아온 알바 타임. 아, 또? 누나 언니! 카레파! 어머. 손님한테 뭐 같이 먹을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양송주 드레싱을 챙겨왔어요. 더치커피 아니고 오리엔탈. 트레이더스에서 사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이 궁금합니다. 틸리! 아이쿠니! 오, 반대쪽! 반대쪽! 오, 진짜 추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을 땡겨요. 내가 카메라를 안 피해. 코자, 코자, 코자. 할 수 있어. 오, 너무 착하다. 코자. 아, 누워있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그치? 생일 선물을 미리 주고 가셨어요. 샤넬. 오 마이 갓. 너무 예뻐. 뭔지 모르겠는데 예쁩니다. 뭘까? 마쉬. 대박. 라곳. 귀여워. 먹는 거 아닌데?